다시 요약해서 정리할게요. 우리 어머니 강경변으로 이식 수술이 급한데 나는 혈액형이 안 맞아서 해줄 수가 없어요. 가족 공여 말곤 답이 없어서 서류상으로 결혼할 여자가 필요해졌어요. 여기까지는 엿들었으니까 알죠? 아, 네.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물론 불법이고 위험해요. 형사 구속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. 해낼 수 있겠어요? 왜요? 어머님이 많이 위중하신가 봐요. 이렇게 급하게. 그런 건 그쪽이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. 신경 끄세요. 얼마를 원해요? 차체빚이 얼마죠? 1억? 2억? 아, 좋아요. 대답하기 민망해서 그러나 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합의하죠. 우선 적합성 여부 검사부터 받아야 돼요. 당장 할 수 있겠죠? 아니요.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. 뭘요? 금액을? 아니,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. 그때는 분명히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요. 아, 네. 제가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할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생각할 시간? 그런데 어쩌죠?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. 혹시 돈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면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원하는 금액 얘기해요. 저기요, 제가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돈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저한테는 애도 있고요. 우리 좀 솔직해지죠? 애 때문이면 더욱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잖아요. 어머니 때문에 급하신 건 알겠지만 저기 말씀이 좀 그러네요. 강혜수 씨야말로 돈이 급한 거 아니었어요? 클럽 다이아몬드? 월수 천보장. 아까 그거 보고 있었죠? 그거보다는 나쁜 제안 아닐 텐데요. 저기요. 어쩜 그쪽이 이 밑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. 밑바닥... 밑바닥이라고요? 사채비까지 썼으면 막장까지 몰린 거 아닌가요? 술집까지 생각하는 처지에 뭘 도망설여요? 그럼 그쪽은 막장까지 몰린 사람을 어떻게 믿으세요? 보면 알아요. 그런 식으로 사니까 죽은 남편 빚까지 물려받는 겁니다. 순수한 거하고 어리석은 건 한 끗발 차이니까.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. 바닥은 그런 걸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? 당신 같은 사람을요! 저 이거 안 할래요. 마음 변했으니까 다른 분 찾아보세요. 막장까지 몰린 사람들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바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.